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와, 요즘 며칠 이곳은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도 이제 여기 물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물이 많이 차지도 않았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비가 그렇게 많이 막 쏟아지진 않았는데,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곳은 그랬는데, 아랫역 지역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그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소식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며칠째 해가 나고 있으니까 꽃들이 갑자기 코스모스도 활짝 피었어요.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예쁘게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우리 꽃밭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아침 일찍 또 왔답니다. 진짜 코스모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피어주니까 너무 예쁘죠? 꼭 가을이 온 듯한? 근데 여름에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진답니다. 저희 꽃밭 지금 굉장히 화려해요. 여름 꽃들, 여름에 꽃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름 꽃 진짜 많아요. 어머, 이거 다할리아 좀 보세요. 막 한참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와, 이제 이렇게 시드네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즉시 이렇게 따주거든요. 이렇게 따주니까 계속 꽃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진짜 예쁘다, 예뻐. 제가 며칠 전에 길 건너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책하느냐고 갔었는데, 그 집 그 밖에 정원에도 안에도 이 루드베키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좀 얻고 싶은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들어가가지고 저 루드베키아 하나만 뽑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얻어간대요. 근데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얻어다 놨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 아이들 그냥 이렇게 묻어놓은 상태예요. 혹시라도 얘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루드베키아 이렇게 주시면서 천이롱? 예, 천이롱도 이렇게 한 우큼 뽑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꽃밭에 있는 초하와 그거 모종도 갖다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비가 와서 꽃이 예쁘게 피어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목마갈에 진짜 예쁘게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간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예쁜 애들이 이렇게 갔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뿌리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랐다면 간 것 같아. 여기도 갔죠? 얘도 가고 있어요. 얘도.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자꾸 자리를 못 잡아서 여기다 옮겨줬는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잘 살려는지. 그리고 이거 쪽두리 꽃도, 얘 핑크색만 이렇게 화려하게 피고 있네요. 하얀색이랑 다 어디 갔지? 요게 하얀색이네요. 요게 하얀색인데, 요거 하얀색이랑 여기 좀 진한 핑크 아직, 이러고 있어요. 진짜 장미, 지난번에 제가 이거 진짜 다 죽어가는데 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살아났어요. 다 훅 다 탈탈 털어주고, 다이츠 하고 그거 모리아 그거를 이렇게 듬뿍 뿌려주고 심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원바이어 그 흙 같이 섞어서 이렇게 심어줬더니 얘가 여기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에서 그게 좀 뭐가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요 보세요. 꽃봉우리도 잡혔어요. 너무 신통방통. 지금 이거를, 이게 아마 네 포트가 함께 심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심어줬더니 여기하고 여기도 이렇게 잘 살았고요. 이쪽에 제가 반반 나눠서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도 이렇게 잘 살아갖고 이렇게 꽃벌이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두 개 잡혔네요. 그래서 이 장미는 제가 올해 처음 이렇게 키워보지만, 얘는 영양분이 굉장히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거름도 듬뿍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가 깨끗하게, 이렇게. 그 원바이어 흙이 좋기는 한가 봐요. 그거를 사용한 하초들은
진짜 엄청 잘 커요. 저희 교회에도 제가 아로카시아 그 조그만한 아이 분갈이를 해주면서 큰 분에 담겨져 있었는데 거기다 그냥 원바이오 좀 흙을 섞어서 이렇게 다시 해줬거든요. 복토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 아로카시아가 진짜 어마어마무시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바이오 흙이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요거 그때 비 올 때 운남 북하 이렇게 삽목 한 거예요. 꺾꽂이 했더니 얘는 완전히 여기서 자리 잡았어요. 얘 운남 북하는 이렇게 삽목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황화 코스모스 진짜 일반 코스모스도 많이 폈는데 얘는 저기 강량에서 데려오는 그 하촌 황화 코스모스인데 진짜 엄청 끝도 없이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얘는 메리골드, 얘도 강량에서 온 애인데 우리 원래 있던 제가 씨 뿌려서 난 애는 키가 작은데 얘는 키가 엄청 커요. 아, 이런 종류가 있나 봐요. 키 큰 아이들이. 대기롱도 예쁘다. 자, 저희 꽃밭에 꽃 좀 한번 보러 갈까요? 이거 보세요. 겹채송아. 이제 해가 나니까 꽃도 계속 예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얘랑 이렇게 세 컬러가 있어요.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이 이상하게 요 화분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땅에다 심어놨더니 여기서는 또 저렇게 잘 살고 있네요. 요거는 요 채송아는 어디에선가 나왔고 이렇게 채송아 예쁘죠? 얘도 제가 풍성하게 만들려고 지금 여기 잎꽂이도 여기 했어요. 꽃꽂이 여기 했는데 채송아는 이렇게 번식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잘 크니까 한번 풍성하게 키워보려고요. 예쁘죠? 아유 여기 꽃길이 뭐 뽕의 비를 뭐 오색길인 초 아우 여기 지금 나비 쓰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콩이님 보니까 이렇게 끝을 잘라주면 또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꽃이 핀다고 해서 저도 다 이렇게 끝을 다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다 잘라주더니 지금 새순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지난번에 이게 또 꺼뭇꺼뭇해서 이거 왜 그러지 했는데 지금 꽃봉우리가 잘 맺히고 있습니다. 꽃이 계속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꽃이 하나 떨어져서 제가 우리 직원을 갖다 줬더니 어머 나비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름이 나비수국이야 그랬더니 너무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나비수국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저희 꽃밭. 꽃들 진짜 너무 예쁘죠? 얘는 이렇게 키가 크지는 않아요. 키가 작은데, 얘는 이렇게 작은데, 제 강량에서 온 애는 왜 이렇게 키가 클까요? 예쁘다. 진짜 저희 꽃밭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뻐, 예뻐. 여기. 아니, 얘 금계국은 가을까지 이렇게 계속 피는 건가 봐요? 얘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뚝에다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꽃이 그만 펴주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 꽃이 지고 피고 여봐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꽃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 금계국은 진짜 진짜 생명력도 강하고 와 진짜 생명도 되게 긴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봉숭아는 하얀 꽃만 피고 여기 오렌지색 폈다. 근데 얘네들이 겹이 아니라서 좀 실망을 해요. 실망했어요. 정말 종이 꽃도 이렇게 많이 가지가 계속 번져 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요번에 시즌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시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종이꽃 여기도 이제 좀 피고 있네요. 예뻐 예뻐. 수프캐시아 얘는 뭘까요? 얘 왜 얼음땡이 하고 있죠?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얼음땡이 하고 있어요. 얘가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건지 얘가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꽃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꽃이야 삽목 했잖아요. 근데 저 뒤에 새 그루는 뿌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상토에다 꽂아놨던 아이인데 제 새 뿌리는 그리고 얘를 잘라보니까
인동초처럼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멍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연결된 부위에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막힌 부분이 땅에 들어가야 거기서 뿌리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뿌리 내린 애는 아마 그렇게 돼서 뿌리가 내렸나 봐요. 그래서 쟤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뿌리는 내리진 않았는데 싱싱하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땅에 묻을 때는 그 마디가 땅 속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심어놔 봤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 지금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요 뿌리 내린 애들은 이거 잘 살 것 같아요. 꽃지향이랍니다. 꽃지향. 얼마 전에 이렇게 꽃이 폈다가 여기에서 꽃이 폈다가 이렇게 꽃이 졌어요. 여기 매달려서. 이거 꽃줄기 지금 삽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숙근 코스모스도 계속 피고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숙근 노벨리아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다할리아도 진짜 여름에 다할리아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없이 꽃을 보여주니까 진짜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우 예뻐. 얘랑 얘는 이제 꽃이 펴준 지가 꽤 돼서 이제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는 잘라주면 또 새로운 아이가 또 꽃이 피어주겠죠? 이제 색깔 이제 지가 알아서 꽃이 후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예뻐. 요거 이제 새로 올라서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진하고 얘는 이제 갈 때가 돼서 색이 연하고 우리 집 레몬 이만큼 컸어요. 많이 컸죠. 얘가 제일 알이 제일 크네요. 그 밑에는 조금 약간 적어요. 분홍 찔레예요. 어우 꽃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담장으로 철 담장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고 지금 얘가 다할리아랑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유인을 하는데 이 다할리아 하나가 이렇게 쓰러져 갖고 찔레꽃한테 가서 있네요. 요봐요 운남국화 여기에서도 지금 요 구름이네님 뽑아다 주면서 요 두 개를 그냥 여기 놔뒀더니 얘는 지금 여기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운남국화 진짜 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우 이뻐 진짜. 아, 배풍둥은 얘도 어떻게 가지가 올라오는 것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비 올 때도 꽃이 계속 이렇게 폈거든요. 얘 지금 멸치랑 콩이랑님 댁에서 데려온 배풍둥이에요. 어제 멸치랑 콩이랑님 영상 보면서 이 꽃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얘 생각이 나네요. 저희 배풍둥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꽃도 아주 잘 보여주고 이렇게 꽃꽃이 다 이렇게 꽃이 맺혀 있어요. 진짜 얘는 언제까지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요 배풍둥 요거는 잎이 자색이에요. 틀린 거죠? 같은 배풍둥이긴 한데 이건 산들마을에서 데려왔는데 얘는 잎이 자주 색깔이에요. 그래서 얘도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끝을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요 끝에 요 꽃볼을 또 잡고 있어요. 꽃이 또 펴주려고 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얘는 자색 배풍둥이라고 하나요? 얘 어떡하면 좋아요. 숫잔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얘? 작년에 제가 숫잔데 키 큰 아이를 한번 키워봤잖아요. 걔 꽃이 완전히 펜스테몬을 닮은 듯한 그렇게 키 큰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아주 자그마한 아이예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놨잖아요. 근데 얘 꽃이 어쩜 이렇게 꽃이 지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진짜 꽃이 계속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뻐. 숫잔대랍니다. 예, 핑크색 물빔. 문빔은 그냥 이렇게 꽃이 그냥 놔뒀어요. 얘는 그래도 아직 이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밥이 많다 보니까 그 꽃이 너무 지저분한 거라서 완전히 싹둑 잘랐어요. 이제 다시 새순이 올라오면서 얘 꽃이 또 보여주겠죠? 문빔은 여전히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쁘죠? 화이트 캔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아, 얘도 꽃이 계속 꽃을 올려주고, 제가 지는 꽃은 예쁘지 않은 거는 계속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잘라주니까 새순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꽃을 오래오래, 이 과일을 잘라야 되겠죠. 손으로는 안 잘라주고, 얘는 진짜 계속 잘라주면 얘 꽃 계속 이렇게 보여진답니다. 모든 꽃들이 다 그러기는 해요. 어머, 이거 오공구르마 꽃이 또 이렇게 피나봐요. 얘가 꽃을 안 보여준다 했더니 이제 또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거 뭐죠?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표를 보니까 사계바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진짜 이게 사계바람 꽃 맞을까요? 얘도 꽃을 피워줄까요 아마? 한번 꽃을 펴봐야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부처꽃이에요. 부처꽃. 얘는 제가 가지치기를 안 잘라줬어요. 그냥 잘라주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키웠는데 키가 엄청 크죠? 근데 자기 알아서 그냥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부처꽃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작년에 이삭주서다가 월동시킨 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얘는 여기서 계속 자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는 부처꽃자리. 이거 뭐지? 바늘꽃, 이런 아이들은 여기서 월동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만 여기서 보고, 여기는 부처꽃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어머! 매발톱! 매발톱! 얘도 계속 꽃이 올라와 주네요. 작년에는 꽃이 한번 폈다가 걔가 죽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얘는 어머 너무 신기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계속 살아가지고 얘는 아직 꽃은 없어요. 이제 꽃은 없는데 이렇게 매발톱 아직도 이렇게 꽃을 보여준답니다. 플롭스, 얘도 꽃대 지고 난 다음에 잘랐어요. 자르니까 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하얀색이랑. 얘는 또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네요. 얘 또 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쁘다, 이뻐. 하얀색이랑. 흰색, 얘 이름이 다 달라요. 핑크색은, 리틀로라. 얘는 리틀로라고, 쟤는 미스링가든. 하얀색은 미스링가든이에요. 서로 이름이 다르답니다. 우리 운남국화 이제 그만 잘라야 되겠어요. 그만 자르고 이제 꽃을 보려고 합니다. 꽃 피면 엄청 예쁘겠죠? 먼저 핀 아이들은 이렇게 또 주고 있고. 딸기 꽃도 제가 딸기 그냥 안 따먹고 그냥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그냥 다 따버려요. 그냥 다 따버리고 요거는 그냥 놔둬봤는데 따주니까 계속 꽃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풍도 저도 예쁘고. 이거 보세요. 붉은 후룩수. 후룩수, 얘도, 제가 다 잘랐어요. 꽃, 엄청 꽃봉우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다 잘랐더니 이렇게 또 새로 또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또 꽃을 또 계속 보여줄 듯 합니다. 우리 집 또, 미니 101호. 얘 좀 보세요. 어쩜, 꽃이 진짜 많이 폈죠. 101호. 진짜, 여름에 꽃 예쁘게 진짜 잘 펴주네요. 예뻐. 이거 101호이에요. 요거는 백두산 털동자. 얘도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꼬리풀도, 핑크색 꼬리풀도, 제가 다 잘라줬어요. 꽃대로 다 잘라줬더니 또 새로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집 또 꽃밭에 요거. 이거 뭐였지? 범부채. 범부채. 진짜, 옥상 레인보우님이 화분에 있으면 꽃밥이 많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꽃밭에 이렇게 땅에 심어 놓으니까 다 이렇게 꽃이 많이 피나 봐요. 땅심이 좋긴 좋습니다. 어머, 얘 좀 보세요. 얘. 꽈배기처럼, 이렇게 꽃이 진 걸 거, 졌을까요? 저 이거 꽃 핀 거 못 봤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분꽃도 제가 처음에 이게 구막인 줄 알았더니 분꽃이더라고요. 분꽃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비늘풀 꽃도 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라주면 새로 올라와서 꽃이 계속 피어주고, 여긴 다 자른 다음에 새로 올라온 아이고, 여기 지금 계속 또 올라오고 있어요. 꽃을 오래 보고 싶으시면
꽃이 지는 아이들은 계속 잘라주면 됩니다. 장미꽃도 이렇게 예쁘게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미니 장미, 땅장미, 찔레장미, 하얀색. 아, 진짜 이게 꽃이 굉장히 많이 피네요, 얘. 어머, 진짜 이쁘다. 세상에. 그리고 또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 대모로 얘도 또 힘들어 하네요. 힘들어 하고, 여기 지금, 목마갈에 여기랑 없어졌어요. 얘도 지금 뿌리만 남겨 잘라버렸고, 지금 요런 아이들, 글쎄요, 이제 어떻게 잘 견디려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페추니아도, 지금 뿌리만 남겨놓고 잘랐어요. 물봉숭아, 물봉숭아, 임파첸스, 이렇게 하나가 폈습니다. 얘도 꽃을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유럽 구매아도 얘가 계속 꽃을 보여주는 건가 봐요. 이렇게 꽃볼이 또 잡혀 있네요. 와, 드디어 구마귤꽃. 이거 지금 세 번째 피는 거예요. 계속 영상에 못 담았는데, 구마귤꽃 이렇게 예쁘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얘 꽃봉오리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얘를 또 더 오래 꽃을 더 많이 보고 싶으면 얘도 이렇게 우애를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밥도 많아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워서 아직 자르지는 못했어요. 꽃 너무 예쁘다. 얘 점심때 따다가 제가 냉동실에 얼려야 되겠어요. 얘는 꽃도 잎도 뿌리도 정말 몸에 엄청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제가 꽃 진 아이를 따갔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얘는 점심때 와서 따가지고 얘는 냉동실에 얼려서 야쿠르트랑 그런데 갈아서 같이 먹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구마귤꽃.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분홍색 싹소름이 한 차례 꽃이 피고 졌는데 이렇게 다 졌거든요. 근데 또 꽃이 또 이렇게 그늘막에서 꽃이 또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여기 그늘막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또 일찍 와서 우리 꽃밭에 꽃들 이렇게 꽃들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좋은 날 되시기를요. 지금까지 소다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